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를 다들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한 트로트 가수가요, 지난 9일 밤에 상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당사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달아난 이후 3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사람은요,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입고 있었던 옷을 바꿔 입고 경찰서에 나타난 그의 매니저였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김호중 씨는 자기는 술을 먹지 않았다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내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또 목격담이 쏟아지면서 실제 음주사고를 낸 사람은 그의 매니저가 아니라 김호중 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일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김 씨와 그의 소속사가 보였던 초동대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 씨는요, 자기가 음주를 안 했다고, 그 다음 날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주를 할 리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발뺌하기 바빴고요. 하지만 이날 김 씨가 상당량의 술을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 또 김 씨가 다녀간 장소가 일명 템프로라고 불리는 고급 룸사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의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또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요, 이 소속사의 본부장이 삼켜서 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도 많은 대중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김 씨가요,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명명백백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는요, 그 김 씨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었던 CCTV들, 그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현대인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한 CCTV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 줄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눈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용어 중에, 성경의 용어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구절로 표현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많이 들어보셨던 Coram Deo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을 뜻하고요, 코람이 뭐뭐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람 데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 데오가 생겨난 유래가요, 구종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참신앙이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기치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언제 어디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코람데오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신앙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의 감동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만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 참된 예배자의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시느냐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설교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 타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놀라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코람데오 정신, 요셉의 임재의식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의 처지를,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한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채색옷도 지어 입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이 철부지 아이가요 급전직하 한순간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멸망이죠. 이거는 실패한 거죠. 이거는 큰일이 난 겁니다. 고생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큰 시각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30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형통할 때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NIV, NKJV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In my prosperity,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번영할 때, 내가 부를 많이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때, 그때 나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 형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될 때, 새로운 개혁이 이어질 때, 그래서 상대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대금이 척척척척 잘 들어올 때, 아,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형통이 오래가든가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한 형통은요, 시편에서 얘기한 형통, 인간적 관점의 형통, 셀레우라는 단어와 차원을 달리하는데요, 찰라흐라는 단어로 이 형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찰라흐는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형통의 키워드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요셉을 왜, 어떻게 형통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관점의 형통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릴 때 형통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많은 이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의 예배에서 그 힌트를,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갑자기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남의 집에 노예,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저는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아마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가 가진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한 능력이,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 요셉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줬을까? 첫 번째는요, 위기 앞에서 그를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에피소드인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제 막 보디발의 집에 적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큰 시련과 위기가 또 요셉 앞에 찾아오게 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 요셉을 탐내고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39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는 위기 앞에 우리를 세워봤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그 빛나는 지점이 바로 이 보디발의 집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기 9절에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코람데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내 욕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욕망에 따르면 내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까요?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작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세상의 비판 때문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곳엔 성전에는 계시지만 그곳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잘못된 임재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코람되어의 의식이 위기 앞에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심을 통해 여러분 이어지는 앞으로의 일주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여러분들 앞에 닥칠 텐데,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 시험 앞에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그 시험을 넘어가는 그런 복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주는 두 번째 능력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어지는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아, 여보, 저 요셉이 나를 막 범하려고 했어요. 저 못된 종을 벌해주세요. 누명을 씌워갖고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듣겠죠. 여주인의 말을 듣겠죠.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박탈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런데 안주인을 범해라고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요? 같이 있는 식구들한테는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을까요? 아마 모진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매도 많이 맞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매질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 가진 구타와 핍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묵묵히 참아내셨죠. 여러분 여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제 묵상입니다. 제 신학적 상상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예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 애굽 땅에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저를 왜 이곳, 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함을 쓰게 하시고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저를 살펴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요셉도 아마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 사건을 보지 마시고 조금 시선을 넓혀서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았다면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남의 집 종살이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노예, 종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술관한 장과 떡관한 장을 맡아 그들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보낸 감옥, 이 감옥에 가게 된 이 사건, 이 모함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요셉의 삶을 도약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작동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자녀가 이렇게 제 속을 썩이고 안타깝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원망과 불평은 먼 훗날이 지나봤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선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조망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좁은 시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를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믿는다라고 열심히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 못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 불평하시는 분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결론은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바로 이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실제로는 감옥으로 쓰였는데요. 그곳에는 사실 여러 정치범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의 황제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두 관원장들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내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이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요셉이 한 관원장에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 잘 된다는 의미는 뭐죠? 혹시나 복직을 하거나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예, 회복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생명을 잃게 됐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지근거리에서 바로를 모시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을 기억해야 되죠. 요셉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됐는데 그럼 은혜를 갚아야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절 보시면은 만 2년 후에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한 배반의 상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아줘야 되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입싹 씻고 등 돌아서 자기 길을 갈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라는 사람의 그런 기록에 따르면은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는 이집트 내부에서 피해 숙청과 혁명이 반복되던 시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북쪽에 있던 샘족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바로가 바로 힉소스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집트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옛 정권을 찬탈하려고 수많은 음모와 계략이 진행됐고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매일매일 피해 숙청과 혁명이 반복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그에게 어떤 관직을 제안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은 허무하게 생명을 잃거나 한직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셉이 추가로 보낸 2년 동안의 감옥의 시간은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피의 숙청, 그 피비린내 나는 전국의 현장에서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감옥 안에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깊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 고백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요. 설령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밑그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더 큰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가져다 주는 능력은요,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어지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꿔요. 그 꿈 때문에 뒤숭숭하고 있을 때 전국에 있는 꿈 해몽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무당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관원장이 아! 요셉이 있었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고요. 바로에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한번 해몽을 맡겨보시죠. 천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로가 꾼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내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간의 무서운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청년의 똑똑한 해몽을 들은 바로가요, 그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자, 다른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갑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들여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풍년은 지나고 흉년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곡식이 떨어진 전국, 아니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그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며 곡식을 청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이 당시 요셉의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 형들은 누구죠? 형제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죽이지 않았을 뿐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더 이상 정을 나는 형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 복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형제들 아닙니까?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어떡할까? 저는요, 마음껏 이 형들을 골탕 먹였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복수해줬을 것 같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니들 이렇게 찌질하게 먹을 거 구하러 왔지. 그러면서 그들을 약 올리고 벌 주고 괴롭히다가 그들을 심판했을 것 같아요. 이 속 좁은 저는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보인 놀라운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5장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장 놀라운 성공의 모습을 보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가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뿌리칠 때, 물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만 그것도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제를 용서했던 이 놀라운 모습, 여러분 가장 통쾌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는 못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는데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을 모두 물리칩니다. 혼자 장막 뒤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억울해서? 기뻐서, 야, 이제부터 복수가 시작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악한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연약해서 저 형제들에게 벌을 주고 저 형제들을 골탐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불쑥불쑥 치솟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제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제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배의 결과가 이 놀라운 성공의 자리로 요셉을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할 때가 아니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을 먹으시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잠시 잠깐의 통곡의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요셉의 예배가 가져다준 놀라운 성공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늘 네 자신이 최고다, 세상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요셉과 같은 놀라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또 괴롭힐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돈이 최고다, 네 자신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욕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도록 해라, 부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삶이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그래 네가 성공자다 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오늘 설교를 국민일보 칼럼에 소개된 한 운동선수 인터뷰 기사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경기에 수훈갑이었던 한 운동선수를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경기에 임했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 운동선수의 대답은 간단했는데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주어진 기회에 하나씩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즌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어조로 대답을 했는데요, 다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빼놓지 않고 출전하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소 생뚱맞은 이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목사님이요, 이 기자와 운동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데요, 그 깨달음은 바로 실력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다시요, 실력은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깨달음.
여러분, 위대한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은요, 놀라운 일은요, 늘상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의 실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반복해 드림을 통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놀라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쓰러지지 않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놀라운 승리의 순간, 요셉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신앙인의 실력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더 마음과 정성을 쏟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요셉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